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제가 리사의 락스타 반응 영상을 올린 지가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뮤직비디오 조회수를 보니까 와, 1억 뷰가 넘었습니다. 와, 대단해요. 엄청난 반응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했는데 진짜 반응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락스타 뮤직비디오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스토리들도 굉장히 많았고, 어쨌든 리사는 솔로 아티스트로서도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 라는 걸 알게 됐죠. 물론 블랙핑크 멤버들의 개인의 영향력이 대단한 거는 뭐 알고는 있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놀라고 있던 찰나 리사의 락스타 스페셜 스테이지 퍼포먼스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리사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국의 최고의 댄스팀으로 또 불리우는 홀리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사와 홀리뱅이 함께 만들어가는 퍼포먼스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춤 안무 이런 쪽은 잘 모르지만 워낙 홀리뱅이라는 팀이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댄스팀으로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홀리뱅의 수장인 허니제이, 최고의 안무가죠. 그분에 대한 영향력도 대단하다는 걸 알고 있고, 어쨌든 리사와 홀리뱅이 협업한 미디어가 될 것 같습니다. 힙합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음악에 굉장히 좀 뭐 사이버펑크 같은 느낌도 있고 좀 미래지향적인 퓨처리스틱한 뮤직비디오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퍼포먼스 영상에서는 리사 이분이 어떻게 그거를 구현을 할지가 너무 기대가 되고, 사실 저는 리사라는 멤버가 예전에 머니라는 솔로곡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듯이 힙합을 좀 멋있게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리사의 락스타 홀리뱅과 함께하는 스페셜 스테이지 퍼포먼스를 지금부터 보면서 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옆, ye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야, 진짜 이거 처음에 듣고 그냥 인트로부터 좀 소름 돋았어. 그러니까 뭐 음악적인 성숙함이나 스타일리시한 거는 뭐 말할 것도 없는데 아우라라고 해야 될까요? 곡에서 그런 게 느껴지는 게 처음이었어. Baby, I'm a rockstar. 근데 가사에 I'm a rockstar라고 얘기하는 아티스트는 진짜 많거든요. 전 그런 게 있어요. 저 사람이 진짜 락스타로서의 자질이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좀 들 때가 많죠. 그만큼 아티스트들마다 락스타라고 불리우는 데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들 때가 좀 많다 이 말입니다. 근데 리사가 락스타라고 얘기하는 거는 수긍이 가죠. 뭐 영향력으로 보나 재능으로 보나 뭘로 보나. 뭔가 사이버펑크 같은 안무가 좀 있을 걸로 생각은 했었지만 생각보다 좀 배경이 브라이트한 느낌은 있네요. 하이 하이 라이프 라이프 베이비 I'm a rockstar. 아, 리사의 락스타라는 뮤비에 리사라는 분이 태국이 이라서 그런 거라서 뭐 저는 당연히 뭐 그렇게 크게 놀라진 않았는데, 어쨌든 뭔가 한국적인 뭔가의 바이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약간의 소수의 의견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퍼포먼스를 비디오를 통해서 홀리뱅 또 한국을 대표하는 댄스팀 안무팀과 협업을 한 거니까 좀 어느 정도 그런 의문이 들은 사람들한테는 좀 만족시킬 만한 영상이 나온 것 같아요. 랩을 들어보면 약간 머니 때는 되게 좀 바운스 있는 약간 그런 플로우였는데 락스타에서는 귀엽고 우아한 느낌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 퍼포먼스는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워낙 뭐 대단하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것도 느껴요.
진짜 블랙핑크 완전체로서도 진짜 좋긴 좋은데 솔로로서도 무대를 혼자서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아우라가 있어. 그래서 참 블랙핑크 멤버들이 요즘 솔로로 나오는 거 이렇게 보면 대단해요. 나중에 이게 4명이 뭉치면 예전에 느꼈던 시너지보다 더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 같아. 와 진짜 저는 이런 훅 있잖아요 되게 좀 실험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아 역시나 인기가 대단한 것 같아. 확실히 이런 트랙을 슈퍼스타가 불러줘야 뭔가 실험적인 부분도 다 상쇄되는 것 같아. 사람들이 좋아하고. Baby I'm a rockstar. 진짜 이 곡의 전개 방식이 갑자기 그 마무리 단계에서는 되게 좀 스무스하게 넘어가잖아요. 저 이것도 굉장히 좀 이채로웠어. 아 근데 곡 길이가 이렇게 짧았나요? 오피셜 뮤직비디오 반응 영상 찍을 때는 이 정도로 짧진 않았던 것 같은데 굉장히 강렬했습니다. 뭔가 좀 뮤직비디오에 있는 바이브를 그대로 가져다가 뭔가 사이버펑크 같은 그런 퍼포먼스가 있을 걸로 기대했지만 그러기에는 좀 너무 브라이트한 느낌이 있었지만 어쨌든 굉장히 퍼포먼스 끝내줬다. 아우라는 대단했다. 아우라 얘기를 자꾸 하게 되네요. 저는 이 리사 이분을 보면 항상 그걸 느껴요. 예전에 머니라는 곡 나왔을 때 라이브 하는 걸 제가 유튜브 영상을 봤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힙합적인 관점을 다 떠나서 그냥 퍼포먼스가 웬만한 미국의 팝스타들이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들이 보여줄 수 있는 아우라? 뭐 카리스마? 에너지 같은 게 있잖아요. 안 밀려. 경쟁에도 안 밀릴 것 같은 느낌. 비교한다고 했을 때. 그래서 하, 리사는 대단하다. 진짜 제가 예전에 머니 리액션 비디오 찍었을 때도 그 얘기했을 거. 솔로 나왔을 때도 진짜 기대되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확실히 락스타는 뭔가 예상했던 걸 훨씬 뛰어넘는 뭔가를 보여주는 느낌이라서 자꾸 대단하다 아우라 제가 자꾸 이런 얘기만 하게 되는데 근데 진짜 대단하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리사 이분에 대한 얘기만 할 순 없죠. 이 퍼포먼스를 무대를 굉장히 빛나게 해준 전 뭐 안무는 모르지만 홀리뱅이 얼마나 대단한 팀인가는 잘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수장이 허니제이의 또 안무도 굉장히 빛났던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곡이 기대되고 워낙 락스타가 강렬해서 이 락스타를 뛰어넘는 곡을 리사가 또 가지고 올까? 전 그것도 좀 궁금증이 나긴 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인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